2000년대 중반 우리 한국 괴담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다뤄 볼까 합니다. 행주대교 북단에서 파주 문산까지 자유다리에 이르기까지의 고속화 도로. 여기 자유로에서 귀신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로 귀신의 목격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운전자는 새벽이 된 시간에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여인이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히치하이킹을 하며 손짓을 보내고 있었고,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늦은 시간 여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일단 차를 여인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실신했다는군요. 그 여인은 멀리서 보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아닌 눈이 검게 뚫려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회사원이 자유로를 운전하던 중에 역시나 어떤 여인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태워주었답니다. 여자가 원하는 주소를 내비로 찍고 너무 피곤해서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간신히 운전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내비 안내 멘트가 들려왔고 이제 다 왔으니 잘 가라고 인사를 하면서 옆에 여인을 쳐다보았는데 여인은 온데간데없고 자세히 둘러보니 목적지는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어떤 한 여자가 먼 친척이라서 얼굴도 잘 모르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가는데 자유로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손짓을 하고 있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를 세워보았더니 할아버지께서 절대로 창문을 열지 말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답니다. 여자는 좀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다가 조금은 불안했는지 창문을 4분의 1 정도만 열어두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뒤에 오던 트럭이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깜빡이며 쫓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수킬로미터나 그렇게 쫓아오자 짜증도 나고 궁금하기도 해서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물론 따라오던 트럭도 멈춰섰고요. 뒤따라온 운전자에게 왜 그랬냐고 질문하자 이상하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여자는 살짝 짜증도 나고 해서 도대체 뭘 잘못 본 거냐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니 어떤 여자가 그쪽 차 창문 쪽에 머리가 끼인 상태로 질질 끌려가는 게 보였거든요. 이상하네. 잘못 본 건가? 그런 기묘한 일을 겪은 여자는 일단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장례식장에서 죽은 할아버지를 보니 자유로 초입에서 창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군요. 2000년대 중반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자유로 귀신의 이야기. 박희진, 탁재훈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목격한 귀신의 모습이 모두 동일하였으며 특히 탁재훈은 자유로 귀신이 목격되는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자유로 귀신은 지금까지도 자신을 죽인 뺑소니범이 지나가길 기다린다고 하는군요. 늦은 밤 자유로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자유로 귀신의 이야기였습니다.